지난주 남편을 독살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던 중국계 여성이 남편이 마시는 음료에 독극물을 넣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음료에 넣은 독극물은 배수구 세정제로 드러났는데 여성은 청소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멈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7월 식료품 물가가 지난달에 비해 1.1% 올라 7개월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물가 급등세가 꺾였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틀 야구에서 투수의 볼에 맞은 타자가 오히려 투수를 위로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온라인 매체에선 선수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주택 매매 정보를 이용해 세입자들을 현혹시켜 현금을 갈취하는 임대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임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족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뿐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How do you feel, Mr. Trump? How do you feel? 검찰 출석 뒤엔 성명을 내고 헌법상 권리에 따라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는 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가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는 지난주 검찰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범죄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무죄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고 조롱했다며 트럼프의 묵비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 문서를 반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피부과 의사가 남편을 독살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이 남편이 마시는 음료에 독극물을 넣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음료에 넣었던 것은 배수구 세정제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한 가정집. 여성이 부엌에서 빨간 통에 있는 액체를 컵에 따르고 이어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컵에 담긴 음료수를 마십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청소용품 제조업체 드라노사의 배수관 세정제로 확인됐습니다. She takes up the bottle, she pours it in, she puts the cap back on, puts it back into the sink as though nothing else was happening in her day. It is very calm, very methodical. 피부과 전문의인 중국계 여성 유유는 지난주 남편을 독살 시도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방사선 전문의로 일하는 남편 잭채는 수개월 전부터 입에서 화학물 냄새가 나고 위궤양과 위염, 식도염 등에 시달리자 평소 자주 다툼이 있었던 아내를 의심하게 됐고 주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이 같은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레모네이드에 배수관 세정제를 넣는 장면이 확인돼 유를 체포했다면서 가정 불화와 관련된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 측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It was for facilitating use in the sink or any other particular part of her house that was clogged as far as the drainage goes. But we do know that he was desperate for a divorce filing. He was desperate to have reasons to gain custody of his children. And we believe completely that these claims that he has made are all part and parcel of that effort.
경찰에 체포됐던 유유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독살 시도하려는 혐의와 더불어 아내가 평소 아이들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멈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물가는 7개월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라 1979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꺾였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6월 9.1%보다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상승세는 계속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식료품 물가 상승세도 여전했습니다. But when you look at the year over year and you want to know why people are still complaining, that gas index is still up 44%. When we pull out gas and all energy as well as food, the rest of the inflation picture is still simmering. So we really have to pay attention to that. 7월 식료품 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1.1% 올라 7개월 연속 0.9%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3% 올라 지난 1979년 이후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시리얼과 빵류는 1년 전보다 15% 올랐고 우유 등 유제품은 14.9%, 과일과 채소류는 9.3% 급등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f you just go into the grocery store mindlessly, man, your grocery prices could have doubled with what's going on right now. 이번 발표로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연준은 강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올가을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7월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이러한 경로를 수정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리틀 야구에서 나온 한 장면이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 텍사스주 와코에서 열린 텍사스 동부와 오클라호마 팀의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오클라호마 팀의 타자 이사야 자비스는 투수 카이튼 쉘턴이 던진 빠른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자비스는 고통으로 몇 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다 다시 일어나 1루로 걸어갔고 투수인 쉘턴은 당황함과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1루에 있던 자비스는 투수 쪽으로 걸어가 쉘턴을 꼭 안아줬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된 후 미국 언론과 온라인상에서는 선수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면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타자 이사야 자비스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좋은 선수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라면서 경쟁은 좋지만 힘든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매매에 올라온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세입자들을 현혹시켜 현금을 갈취하는 임대 사기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주 지역 기반 소셜 미디어인 넥스트도어에 따르면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집 임대 계약을 한 커플이 이사 전 계약한 집에 방문한 결과 렌트 매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주택 매매 당시 온라인에 올려진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세입자들을 속였고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며 현금 앱을 통해 $2,000의 계약금을 빨리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을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며 집 방문을 거부했다고 피해자들은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집값과 몰기지 금리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임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차량 하부에 장착된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연이은 도난 피해를 당한 한 차주인이 절도범을 무기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벤 차량에 접근해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던 절도범을 제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3번의 촉매 변환기 도난을 당한 뒤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아래를 박스 등으로 막아두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he couldn't get out, so I was able to beat him for a while. And then he tried to get his bag, and I saw him grabbing it, so I grabbed his bag, and I just started beating his hand. 절도범은 가방과 자전거를 두고 도주했고, 가방 안에는 톱과 철사 절단기 등 각종 연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중고차 거래 업체 카펙스에 따르면 지난해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은 지난 2018년보다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6살 소년이 술을 마시다 적발돼 보호자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 경찰국은 지난 5일 6살 소년이 음주를 하며 스쿠터를 탄 혐의로 소년의 보호자인 빅토리아 햄튼을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년은 신시내티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인 햄튼이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I opened the door and I said, you know, do you know that you're drinking a beer? And he said, yep, this is me and my mommy's favorite beer. We drink it all the time. So I just instantly, I knew, like, give me my phone. I'm calling 911. So I just wanted to take him home. I was like, I'll take care of you, you know, just because it's not his fault. It hurt my feelings really bad. 한편 체포된 빅토리아 햄튼은 소년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며 햄튼과 소년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주민 3명이 숨졌습니다. 인디애나주 경찰국은 오늘 오후 1시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의 한 주택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주민 3명이 숨지고 인근 가옥 40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100피트 반경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고 폭발이 발생한 주택을 비롯해 인접해 있던 주택 세 채는 흔적도 없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이나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찰은 피고인 제러미 세런 스미스는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 7건의 특수폭행의 증오범죄 혐의를 가중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골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의 애인은 스미스가 2년 전 아시안 남성과 자동차 사고로 엮인 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페라리의 일부 차량에서 브레이크액 누출로 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됐다며 미국에서 23,555대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페라리의 모든 차종입니다. 페라리 측은 문제가 된 브레이크 누수 부분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고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아 자동차는 모델 옵티마의 에어백 작동 시 천장 플레이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방당국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과 2013년형 옵티마 26만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암 발생률이 최대 10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연구소가 29만 4,200명을 대상으로 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갑상선 암과 담낭암 등 두 가지 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10.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도암은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더 발생률이 높게 나왔고 후두암과 위암이 각각 3.5배와 3.4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흡연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에 따른 암 발생률은 11%에서 50% 사이로 나타났다면서 남성의 경우 생활 방식보다는 생물학적 요인이 암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는 등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기정사실인 듯 했습니다.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20%대로 급락하자 휴가 기간 여론을 살핀 대통령실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전 대통령 사면이 시간 문제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이 90%라면 까먹을 각오로 하겠지만 지금은 20%대에서 반전을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당초 사면은 윤 대통령에게 법 앞에 평등을 기대한 지지층의 실망이 우려되는 데다 특히 이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50%를 웃도는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자택에서 가석방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며 국가의 안정과 당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사면 번복에 대해 신의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원래 가석방 할 때 8.15 사면한다 그랬죠. 뭐 직접 간접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자기 지지도 떨어진다고 이때까지 다 사면한다 그러고 안 한다 하는 건 도인들이 생각이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최종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환 하루 만에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과 사실상 전면전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며 자동 해임 수순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어제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가처분 심문계일은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전으로 돌아가게 돼 극도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당 내에서는 이 대표도 현재 비상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더 이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이 대표의 소송 진행을 만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내세운 주 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에 대해 그러면 비대위를 할 게 뭐가 있냐며 부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 위원장과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차기 당권 주자들 간 갈등에
이준석 대표와의 법적 공방까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개정을 두고도 당내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통보 당일 SNS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당 인사 3명의 점심 식사에 대해 경찰이 소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어 당시 캠프는 식사를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방침이 있어 김 씨 몫만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면서 나머지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불똥은 당대표 선거로 튀었습니다. 부정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더 거세진 겁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 사법 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는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아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돈 받은 일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없는데. 없죠. 네. 없으니까 이 당대표로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돼 있어요. 이 후보는 자신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이 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당원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번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공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원 개정이 쟁점이 되는 게 안타깝다면서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당원 개정에 공개 반대한 겁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당헌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검경 수사와 전당대회가 겹치면서 당분간 당헌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국에서 연일 이어진 폭우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중부지방은 집중호우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진 수도권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자 10명, 실종자 8명, 부상자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4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명 늘어난 겁니다. 당시 서초구에서 실종된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그젯밤 경기 남양주에서는 귀가 중이던 10대 이 학생이 하천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 호우로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570세대 723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비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권과 경북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3시를 기해 수원과 성남, 광주, 강원도 횡성과 홍천, 평창, 강원 중부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2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북부는 120mm 이상, 강원 영서 남부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산사태특보도 발령됐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암석과 토사에 관광객들이 놀라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그제 오후 백두산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사고는 중국에서 오를 수 있는 코스인 북파에서 장백폭포로 가는 통행로 인근에서 일어났고 휴가철을 맞아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이 많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에 산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에도 산사태가 발생해 입산이 통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22년 만에 대만 관련 백서를 발간해서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어제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평화 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번 백서는 22년 만에 세 번째로 발간된 대만 관련 백서로 중국이 이른바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로 평가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해상에서 이주민 80명을 태운 보트가 침몰해 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군 헬리콥터와 해군 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그리스는 유럽으로 향하는 중동, 아프리카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대부분 튀르키예에서 낡은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향하는 이주민이 다수라서 조난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배달 주문한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담배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담배꽁초가 치킨 조각에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튀김옷을 입은 담배는 치킨과 함께 튀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A씨는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순살 치킨을 주문해 먹다가 이 담배꽁초 튀김을 발견했다는데요. A씨는 배달앱을 통해 환불받았지만 매장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장 두 명 모두 담배를 안 피운다면서 감자튀김 아니냐, 한번 먹어봐라 라고 말했다는데요. 항의하는 A씨에게 그것만 쏙 떼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답했고 결국 매장 사장이 A씨 집에 찾아와 담배꽁초를 확인한 후에야 사과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먹 형태 그물에 실려 물 밖으로 건져 올려진 하얀 생명체. 이달 초 프랑스 센강에서 뜬금없이 발견된 길이 4m, 무게 800kg의 흰고래 벨루가인데요.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송 작업 도중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당초 수의사와 잠수부 등 80여 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6시간의 힘겨운 구조 끝에 물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트럭에 실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염수 유입구역의 항구로 이동 중 호흡이 가빠지는 등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의료진이 안락사를 결정한 겁니다. 등뼈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벨루가는 먹이를 거부해 당국의 애를 태웠는데요. 고향에서 3,000km 떨어진 낯선 곳에서 숨을 거둔 벨루가 하늘에서 편히 쉬길 바랍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는 자율주행 기능이 도로 위에 어린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어린이 마네킹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상태에서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건데요. 미국의 민간단체인 돈 프로젝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속 40km 속도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아동 마네킹을 감지하는 데 실패했고 마네킹과 충돌 직전까지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데요. 세 차례 검사 모두 마네킹과 충돌 후 정차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관련해 가장 최신 테스트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탈리아의 카프리섬. 그림 같은 이곳에 독특한 표지판이 등장해 연인들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자, 이름하여 로맨틱 존.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연인들에게 키스는 필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인 애정 행각을 권장하지만 표지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건 아닌데요. 재미있는 표지판이 들어서게 된 건 마을 주민의 아이디어였는데 당국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이미 이탈리아 유명 관광지 곳곳에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키스를 권하는 구역을 적극 마련하고 표지판 아래에서 찍은 키스 사진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무료 숙박권을 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손길에 배를 뒤집고 애교를 부리는 강아지. 천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비글인데 사실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연구업체 사육장에서 실험견으로 고통받다가 미국의 한 동물구조단체에 구조된 건데요. 이렇게 자유를 찾은 개들이 무려 4천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 실험용으로 사육한 업체는 당국의 조사 결과 2년 전부터 수차례 동물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치료 가능한 개들도 죽게 방치하는 등 학대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전무후무한 구조 작전 덕분에 케이지 밖으로 나온 비글들. 자, 이제 아픈 기억을 잊고 새로운 주인을 만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